이 시간에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미는 커피 타서 마셔야 되겠다. 네, 알았어요. 고맙다. 미미야, 우린 사이좋게 나눠 마시자. 됐네요. 커피 먹다 차흘리는구나. 아, 진짜 웬일이에요? 톰이 옷 챙기러 왔어. 어? 하진이가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중단하고 나와서 중환자실에 있거든. 어머. 아, 별로 안 좋아. 근데 토미가 보호자 대기실에서 꼼짝을 안 하잖니. 그래서 옷이라도 좀 갈아입히려고. 희망 없어?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친절하게라도 대해줄걸. 인명은 제천이에요. 유식한 말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아닌가? 어쨌거나 누가 알아요? 또 짠 하고 나타나서 예쁜 언니 죽을 때까지 괴롭힐지. 은지 엄마 안녕 이러면서. 외국엔 언제쯤 갈 거예요? 영란 씨와 함께가 아니라면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결혼하자면 할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실은 아주 무드 있게 멋지게 분위기 있게 얘기하려고 연습까지 했어요. 어떻게요? 내가 만약 매일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사이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려고 준비했다고요? 네. 매일 아침밥을 같이 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는 부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란 씨가 나한테 결혼하자 그러면 할 거냐고요? 네. 셋 중에 하나겠군요. 뭐가요? 1번. 나를 지금 놀리고 있다. 2. 나를 시험하고 있다. 3. 진심이다. 셋 중에 어떤 거예요? 3번. 정말 진심이에요? 진짜 진심? 그래요. 한 달 후에, 아니, 3주 후에. 준희 씨와 은지 아빠, 둘 중 하나 골라잡을 거예요, 내가. 3주 후에 말이죠? 네. 왜 웃어요? 좀 어때요? 그대로죠 뭐. 아침은요? 토미랑 먹었어요. 잘했어요. 먹고 기운 내야 환자도 지키죠. 토미야, 네 옷 가져왔다. 속옷 양말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화장실 가서 갈아입으면 될 거야. 네. 회사 안 가봐도 괜찮아요? 가보세요. 여긴 내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요. 김 기사도 와 있던데요. 저 그럼 무슨 있으면 바로 전화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걱정 말고요. 차현진 씨 보호자분? 예. 저기 토미하고는 들여보내주세요. 좋아지지 않아.
알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곧 태어날 거라고. 응? 난 가야 돼. 어딜? 먼데로. 괜한 소리 하지 마. 기다리고 있어. 뭐라고? 빨리 가자고. 기다리고 있어. 누가? 선우 씨요. 엄마가. 환상이야. 어?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하진아. 우리 엄마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지금 여기 있어. 하진아, 제발 정신 차려. 어? 하진아, 나야, 나. 정신 차려. 어? 하진아, 엄마. 엄마, 엄마 왜 이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널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빨리 나와서 이제부터 많이 사랑해주면 되잖니.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나와라. 언니. 안 돼. 선우 씨 엄마가 했죠. 그래, 알았어. 걱정 마. 걱정 말고 어서 나. 엄마. 엄마. 아저씨 엄마. 좀 불러줘. 왜 웃는 거예요? 내 말이 우스워요? 아님 기분 나빠요? 준희 씨가 우습든 기분 나쁘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요. 영란 씨 말 우습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도 않고요. 내가 웃는 건 영란 씨가 귀여워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남자 중에 하나를 3주 후에 선택하겠다 그거죠? 네. 그게 영란 씨가 스스로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요. 그럼